정훈아 일로 와봐. 자 잡어. 네. 항상 스키 타기 전에 핸들 잡고 연습을 빡세게 해줘야 돼. 예예. 예. 물 위에 올라와서 로프에 매달려서 주행을 할 때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첫 번째로 초보자들이 핸들을 엄청 꽉 잡아요. 손이 아플 정도로. 이 손은 내가 배와 연결되어 있는 로프와 내 몸의 연결고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연결고리는 말 그대로 손을 고리처럼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보면 손을 주먹을 꽉 쥐어서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쯤에 걸고 엄지손가락 정도만 받쳐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팔을 힘 빼고 늘어뜨리면 배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팔 모양이 결정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주행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주행 자세 시 허리와 가슴은 곧게 펴줘야 돼. 자, 가슴은 펴주고, 그래서 겨드랑이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가볍게 붙이고 있다는 느낌 정도만 가지고 있고, 허리, 요 허리 기립근 라인, 기립근 라인은 과도하게 내민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곧게 펴준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 되고, 코어, 흔히 우리 스퀘어들 골반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자, 골반을 이용해서 내가 무게 중심을 이용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골반이 앞으로 오냐 뒤로 빠지냐, 요거에 따라서 무게 중심, 내가 스키에 무게를 올리는 중심이 결정이 되는데, 스키 라이딩을 하면서 앞발의 힘을 과도하게 줘서 이 발목과 무릎이 이렇게 펴지게 하면 안 돼요. 자, 골반을 밀어넣으면서 발목 힘을 뺀 상태로 넣으면 앞발이 살짝 구부러진, 또 발목이랑 살짝 구부러진 이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내 무게 하중이 앞 허벅지가 조금 단단해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여기에 하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뒷무릎은 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느낌이 없이 그냥 펴주는 거예요. 펴준다는 느낌. 그렇다고 힘을 줘서 꼿꼿하게 막대기처럼 피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피고 있다는 느낌. 골반 방향은 골반이 돌아가서 열리지 않게 배를 정면으로 본다는 느낌으로 배를 보면 허벅지 안쪽이 살짝 만나서 붙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엉덩이 허리 쪽은 발략근에 우리가 힘을 줘서, 발략근에 힘을 주면 힙이 이렇게 모여요. 힙이 모이는 느낌을 또 유지를 한 상태에서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펴주고, 무게 중심은 앞으로들 많이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스키의 중심축은 뒷발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때도 그렇고 주행할 때도 그렇고 스키 뒤꿈치가 뜨지 않게 슬리퍼를 꽉 꽂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뒷발이 축발이라는 거. 그 예를 들면 한 발을 들고 있으면 스키가 흔들리거나 내 상체 중심이 흔들리거나 하는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슬리퍼에 꽂고 안착을 하게 돼서 이 지금 배운 주행 자세를 잡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행 자세 때 가장 추천하는 무게 중심은 뒷발이 60%, 앞발이 40%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요. 뭐 5대5나 이런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본인 스키 스타일이나 트레이닝 과정에서 약간의 코치님들이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앞발 40%는 내가 발로 디뎌서 발로 느끼는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뒷발을 축으로 잡은 상태에서 골반 이동을 앞발 쪽으로 천천히 하다 보면 발의 체중이 분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분산되는 느낌이 40% 정도 가고 가슴머리 피고 있으면 옆에서 봤을 때 살짝 허리가 짤록하게 들어간 아치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치형의 자세를 유지를 해서 스킹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는 잘못된 자세, 그런 것들의 유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팔에 힘을 주고 팔을 자꾸 잡아당기시는 분들. 자, 팔을 이렇게 꽉 손에 주고 잡아당기면 그런 것처럼 상체가 중심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몸 전체가 비틀비틀 거릴 수 있죠. 그래서 팔은 항상 힘들더라도 곧게 딱 펴주고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셔야 되고, 스키어들이 앞발에 힘을 많이 주는 이유가 앞발에 체중을 많이 올려라, 앞발에 중심이 와야 된다, 이런 설명들 때문에 자기가 하는 방법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발에 중심을 실으려고 앞발에 힘을 보통들 많이 주세요, 처음에. 그랬을 때 발에 힘을 억지로 눌러서 뻗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이미 뒤로 빠져 있고, 발버둥 뻗었을 때 엉덩이 골반이 빠지고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고, 배가 당기고 있으니까 넘어질까봐 팔로 팔을 당겨서 배를 버티는 이런 모양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발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유연하게 재료로 만든 상태에서 아까 연습한 골반을 이용해서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에 힘을 주지 않으면 이 발목 각이, 자, 펴보세요. 각이 90도보다 열려있다가, 자, 힘을 뺀 상태에서 골반을 밀어서 밀면 이 각이 90도보다 안쪽으로 접히게 돼요. 이런 발목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자, 까치발. 슬리퍼를 제대로 꽂지 않아서 뒤꿈치가 떠있는. 자, 뒤꿈치가 떠있는. 이렇게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행이 가능할 수는 있어도 이 상태에서 슬라롬을 한다던가 사이드풀 연습을 한다던가 그런 연습 과정에서는 무게 중심 분배나 내 자세, 앵글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뒷발이 뜨냐면 지금처럼 가슴 펴놓고 배가 끌어지는 텐션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골반만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초보자들이 힘이 들어가면서 자 상체랑 골반이랑 같이 앞발 쪽으로 와볼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상체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상체 중심까지. 그렇게 되면 뒷발이 떠요. 이렇게 뒷발이 뜨시는 분들은 가볍게 어깨 포지션만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툭 넘기면 뒷발은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뒷발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까 배운 주행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앞다리에 힘주고 줄에 매달리고 기대고. 스탠다드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앞발목 힘을 풀어준 상태에서 이 줄에 의지해 있는 팔, 팔의 힘을 빼주면 배가 당기는 힘으로 쓱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와 지는데 이 힘을 빼는 게 쉬우면 초보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물에서 라이딩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물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배가 끄는 이 배 텐션에 대한 적응력을 올리면서 차츰차츰 힘을 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